맞춰봐. 오빤 나에 대해서 뭐든지 다 알잖아.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? 뭘? 너 박순영 그 새끼랑 이따위 계획을! 계속 말해봐. 내가 순영이랑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? 문자 볼 줄 아는 거지? 저 이상한 종이 뭉치, 방 안의 대화 내용, 모자 다 협박하는 데 쓰는 거지. 돈이 왜 그렇게 필요했던 건데? 널 얻고 싶었으니까. 너한테 잘 어울리는 비싼 옷, 좋은 차, 너한테 해준 선물들, 그런 거 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? 아니야. 난 그런 거 없어도 날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오빠가 좋았어. 그런 거 없어도? 거짓말. 네 대화, 네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 문자로 안 봤으면 네가 날 거들떠나 봤을까? 저 포스터로 나오들 수 있는 너랑 말이나 섞을 수 있었겠냐고. 오빠, 오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. 삼이야, 그만해. 이따 이거 버리자. 어? 민영아,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. 순영이가 오빠 한 짓 다 알고 있어. 그러니까 오빠한테 기회를 줘. 내가 부탁할게. 그 자식이 뭔데 네가 부탁을 해? 홍식 오빠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이야. 내 마음에 들고 민영아. 싶어서. 알아, 옳지 않다는 거. 하지만 너와 내가 남들의 속마음을 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? 남의 문자 보는 거 그게 잘못된 거야. 나한테 소중한 거 해준 사람이야. 뭐가 소중한데? 너한테 대체 소중한 게 뭔데? 내가 오빠 힘들 때 곁에 있어줄게.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. 어? 민영아, 내가 다 설명할게. 그러니까 그 핸드폰 줘. 오빠. 핸드폰 줘. 오빠, 지금이 기회야. 어? 오빠! 도망가. 도망가라고.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도망가! 너 휴학한다는 거 정말이야? 응.
미안하다, 미리 말 못해서. 너 괜찮아? 아,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살았거든? 방법은 달라도 원하는 건 늘 같았어. 근데 이젠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해. 그 방법 찾기 전까지 안 오려고. 민영이 갔어? 이게 대체 뭔 일이야? 다들 안 됐지 뭐.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. 그러게. 아 오빠. 어? 그 교수랑 바람난 조교 언니 오늘 와이프한테 머리채 잡혔대. 사진 떴어. 진짜? 봐봐 봐봐. 대박이지? 이거지. 제대로 잡혔네. 피해액만 1억여 원에 이른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평범한 대학생이었다죠. 그 학생에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? 다음 소식입니다. 많은 논란과 이슈를 만들어냈던 걸그룹 오디션쇼였죠. 오디션쇼 FNA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.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.